자전거 세계여행 동남미 종단 14번째 전편에서 자전거는 다리운동이 아닌 전신운동이라 했다.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하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. 코어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면 자전거를 절대 오래 탈 수 없다. 코어 근육은 허리, 골반, 엉덩이를 지지하는 몸의 중심이 되는 근육으로 기립근, 근근, 복근이 있다. 페달을 돌리는 건 다리지만 그 움직임을 잡고 상체를 지탱하는 건 코어다. 고로 자전거를 오래 탄다면 자연스럽게 하체와 코어 근육이 발달한다. 근데 내가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잠깐 타는데 팔이나 허리가 아픈 건 자세 문제 확률이 상당히 높다. 피팅에 관한 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핸들바와 안장 높이를 같게 하고 뒤꿈치로 페달을 6시로 향했을 때 무릎이 살짝 굽어지는 정도가 기본 자세다. 허리는 어느 정도 굽혀줘야 지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. 그렇다고 너무 굽히면 속도 내기에는 좋지만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디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 턱을 밟을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건 센스다.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무릎 통증이다. 이는 근육이 아닌 관절로 자전거를 탔다는 말이다. 관절은 소모품이다. 천천히 시간을 들여 오래 가는 것을 연습해야지. 갑자기 무리한다면 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. 그럴 땐 무조건 쉬어줘야 한다. 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아 하면서 무시했던 날들이 많았고 진통제 먹거나 심하면 주사까지 맞으며 달렸다. 그로 인해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이다. 설마 괜찮겠지? 아니, 안 괜찮아요. 인생은 마라톤입니다.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 부린다면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. 우리 모두 자전거를 올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즐기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.